워싱턴주 대한체육회 대표 선수단 해단식이 10일 오후 코엠티비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조기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원들과 선수단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치른 선수들과 임원들에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정진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미주한인회 성미연합회 이상규 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워싱턴주 체육회 지병주 이사가 체육회기를 조기승 회장에게 전달하고 종합 10위를 한 워싱턴주 선수단 여러분들에게 훌륭하다고 치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단체 금상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정정희 사격연맹 회장에게 감사패를 지병주 총괄 선수단장 김필재 위원, 이원규 총감독, 김중구 감독에게도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앨리스 남과 조슈아 조, 저스틴 손, 퍼거슨 커렌에게 장학금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뉴욕 대회에 참석해 메달을 획득한 모든 선수들을 한 사람씩 호명해 자긍심을 높이고 2025년 LA 대회에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두기로 의기투합하고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해단식을 마쳤습니다.